눈에서 낫으로 배운 그 철벽 볏짚입니다. 제가 분리하는 방법 동영상으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. 제일 겉에 껍질 벗겨내고요. 1차적으로 마디가 나오잖아요. 그 마디를 끊어냅니다. 아, 이게 이제 속 껍데기가 나왔잖아요. 또 마디가 나오죠. 끊어냅니다. 또 껍데기 나오잖아요. 요거는 막새끼. 막 그 엮음용으로 쓰는 거 있잖아요. 오염이 가장 외부에 있는 거라서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활용하고, 요거는 이제 안에 있는 그 직껍데기인데요. 요거는 엮음용. 집을 활용하면 좋습니다. 다음, 지금 여기에 총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, 여기 이제 마디가 있잖아요. 그 마디를 이렇게 끊습니다. 제가 여기를 끊는 이유는, 안쪽이 팔대처럼 이렇게 총이 되게 염색을 할 때 끊습니다. 염색이 지금 잘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. 이 부분이.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저는 개구리나 말 이런 거를 만들고 있습니다. 아주 좋은 재료입니다. 이것도 잘 모아 놓으시면 되고요. 여기도 이제 마디를 끊게 되면 요 회기대를 내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. 자, 이 회기대는 이 밑에가 물 적셔서 금방 묶을 때 끈으로 아주 좋은 그런 회기대고, 옛날에는 이걸로 이쑤시개를 했다는데 저는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요 낫으로 된 나락이고, 이걸 다 손으로 다 파작을 했기 때문에 요 줄기 요 자체가 훼손이 안 돼 있어서 빗자루로 만들면 좋습니다. 그리고 그 회기대를 감싸고 있던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끊어가지고 따로 모아놨다가 복조리 만들 때 사용하는 그런 재료고요. 이렇게 이제 끝부분에 붙어있던 요 집도 나중에는 이미 초가집, 초가집 지은 이형 엮어가지고 지금 여기 이제 활용하면 아주 좋습니다. 그래서 저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.